자, 아까 전에 이제 상추 뿌렸던 틀밭을 지금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. 네. 이불을 덮어줘서 이 한기에 정말 그래도 이렇게 싹을 잘 틔우려면은 네. 이렇게 밤에는 이불을 좀 덮어주고 낮에는 다시 또 열어주고 네. 여기도 이불을 덮어줘서 네. 자, 저것도 이제 또 밤에 바람이 불었을 때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나로 간단하게 눌러주면은 네,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뭐 갑작스럽게 뭐 뜻하지 않게 즉흥적으로 또 이렇게 겨울에 상추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물론 지금 이렇게 비닐, 이중 비닐로 이렇게 엉성하게 여기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잘 자라고 있어요. 아주. 여기는 아주 잘 자라고 있고, 파도 있고. 네. 근데 이제 또 새롭게 이렇게, 네. 제가 서울에 갔다가 이렇게 뭐라, 욕조 안에다가 이렇게 욕조를 이렇게 비닐로 덮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안에 아주 상추 싹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, 네. 그걸 보고 제가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잘 동원해서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여름만 뭐 상추를 심고 뭐 이렇게 하란 법이 없습니다. 원래 제가 처음에 진짜 저 여기 이렇게 실내 비닐하우스인데 거의 휴게실로 다 이렇게 바뀌었죠.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가 총 8평이에요, 8평. 4 곱하기 10m. 네, 그 정도 되는데, 제가 이제 여기를 딱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, 반은 휴게실로 하고, 반은 이 차각막하고, 여기 천막이 또 그러네. 하여간 이렇게 천막을 좀 벗겨가지고 네좀 빛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네 여기를 이제 틀밭으로 이중 하지 말라고요? 고생 좀 그만하라고 네, 이중으로 네, 여기를, 이게 실내 하우스를 만들어 볼까. 원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, 이게 제가 처음에 이게 한 거였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, 이게 막 생각이 다른 쪽으로 계획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. 어쨌든, 이게 민물고기 양식장을 여기다가 수영장에다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, 좋은 점은 뭐, 방수가 잘 돼서 물 빠짐이 없다는 게 좋은 점인데, 안 좋은 걸로 얘기하자면은 뭐 물이 어쨌든 이렇게 정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네 물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다 옮겼습니다. 자 어쨌든 오늘 여기 잠깐 와가지고 또아그다 이불도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 마음이 놓입니다.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아주 추워요, 지금. 그래서 이제 좀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네, 좀 약간 좀 이걸 틀어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. 배관인데 저기 하나는 똥관, 하나는 저 하수관. 하수관이라는 건 이제 저 목욕탕, 그 다음에 세면대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일로 나오는 거고. 그리고 여기 엑셀에 감았던 열쇠는 다 벗겼습니다. 대신 이제 요거, 라지에이터를 틀어놔서 전기세는 이게 조금 더 나올 거예요. 네. 근데, 나오겠지만,
있어서 막. 그래도 하수관이랑 배관이랑 엑셀 3개까지 다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이 있어서 네, 이게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이 꺼진 겁니다. 자, 여긴 농막 내부인데 농막 내부는 추워요. 온풍기를 좀 틀고 아직 바닥은 한 번도 안 틀어봤는데 바닥까지 틀면 뭐 틀면 틀는 건데 한번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데 한번 틀어볼까요? 네, 두 군데 이제 이게 네 두 군데 파워가 있으면 제가 두 군데를 이렇게 분배를 해놓은 것 같아요. 자, 한번 시범 삼아서 한번 예, 전기판에 효과가 어떤지 한번 네,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저녁 때 잠깐 와가지고 이불을 상추 씨앗 뿌리고 이불도 벌어주고 왔는데 네, 아주 잘 하고 가서 기분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